촬영 보고 시간 지내시고요. 네. 들어가셔서 카메라 보면서 눌러보실까요? 네, 지금 눌러요? 네,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을 많이 하시니까 네. 촬영하시면 되는데 더 빠르게 연사로 보시면 밝게 나오거나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만 주의해주세요. 네. 스펙으로 해주셔가지고 스펙으로 바로바로 나오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 봐야 되는데? 카메라 민주. 여기 아니야? 다시. 어? 괜찮은데? 뭐 괜찮아? 저기 찍찍이. 나 저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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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진을 보고 찍어. 사람들한테 안 나와서 부르잖아. 나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어, 괜찮은데? 지금은 근처에 뉴얼이랑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이제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요즘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36주 차의 몸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좀 숨 쉬는 게 벅차고 이제 다시 화장실을 좀 자주 가서 그거 조금 불편하고 왜 희한하게 이렇게 코가 막히는지 모르겠어. 숨이 안 쉬어져. 그거 말고는 뭐 무난합니다. 밤에 뭐 잠을 거의 뭐 한 시간마다 깨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밤에 잠을 진짜 못 자긴 해. 계속 깨.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 깨는 것 같아요. 화장실 깰 때마다 가고 숨 막혀서 일어나고 더워서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신생아실 위주의 그 22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온도가 아니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자기 힘드신 산모분들 계시면은 집 기온을 조금 낮춰서 시원하게 있어 보세요. 선생님은 추워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는데 저는 거실에 나와서 에어컨 바람 빵빵 치면서 자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야 잠을 좀 자 그래도. 그렇게 자면 엄청 자주 깨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좀 더우면 많이 깨.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토를 하고 있고. 아 무슨 36주에 갑자기 다시 토덧을. 아침에 속이 안 좋아서 있던 약물이랑 철분제 먹고 요거트랑 먹고 간단하게 아침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다 토했어요 먹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뭐 먹고 있는데 어? 화장실 가야 돼 그러더니 아침부터 뭐 열심히 막 요거트랑 막 블루베리랑 먹더니 다 토했어. 뭐 먹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잖아. 잘 먹었나? 다시 확인하고 있어. 진짜 잘 먹었나 다시 확인했어. 다시 확인하고 있어. 진짜 입덧이 다시 왔다. 근데 아침만 지나면은 괜찮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 이제 그 입덧이 영어로 모닝 씩이에요. 그러게 원래 아침에는 근데 저는 원래 아침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약을 밤에 한번 먹어보고 잡으려고요. 제가 원래 아침에 입던 약을 먹는데 저는 그게 더 컨디션이 훨씬 좋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다시 밤에 먹는 걸로 바꿔봐야겠어. 밤에 하나, 아침에 하나. 이렇게. 밤에 하나, 아침에 하나 이렇게 나눠 먹어도 원래 이렇게 좋다. 먹긴 했는데 줄였어요. 원래 아침에 하나로만. 근데 다시 두 알 먹어야 돼. 입덧은 끝이 없다. 막말까지 하는 사람이 나였다. 다 다음 주에 지금 출산하러 가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입덧을 하고 있다. 그 D타워에 보면은 또띠 분식? 또띠 분식 있다고 해서 네, 애견동반 가능해요. 뉴얼이 있어서 또 애견동반 아니 못 가니까 이걸 데리고 네, 분식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망원에서 한번 애견동반 분식 잡으러 가봤었는데 그때 되게 또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셨어요. 기억나시네. 어, 믹스 치즈 먹어요. 이거 먹고 싶은 건데. 앉아. 앉아. 빼먹는데요? 찌개로 과일 잘라먹는데 빼먹는데 우리 컨셉이 문찜 보자 놀란 척을 해야 돼 어떻게 먹는 거야? 너무 먹고 싶어. 이게 뭐랄까 배가 안 차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거는 계속 닭발 노래를 부르는. 네 어제 또 유튜브 보면서 닭발 막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닭발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바로 신당동입니다. 떡볶이 타운 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아, 와. 이빠. 먹읍시다. 잘 먹었습니다. 네. 난 포크를 잘 먹었나? 뜨겁잖아. 당면 넣어보자. 당면 넣어보자. 당면 넣어서 먹고 볶음밥 먹어보자. 먹어보자. 저희 당면 좀 넣어주세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적고 신앙님 얘기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뜨거. 닭발이 얼마지? 6,000원이었나? 너! 옛날에 쌌는데 뼈 조심히 먹을 때 뼈 같은 거 들어있으면 조심해야 돼. 먹읍시다. 당면. 아 뜨거.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고양이